방금 보도한 액트라는 기업은 원전의 안전평가를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안전 분야 수주액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분야 수주액 1위 기업인 미래와 도전이라는 기업 역시 교수들이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교수들은 대부분 원자력 학회장을 지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을 맡는 등 영향력이 큰 교수들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을 일으켜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회, 한 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합니다. 미래 도전의 대표인데 왜 이분을 얘기를 하냐. 아직까지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한손으로부터 16개 용역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업체인 미래와 도전에게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 용역을 맡긴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 묻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주한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286개 연구 용역 중에 15% 미래와 도전 여기가 41건 특정 업체가 따는 배경도 이 업체 유명한 업체도 아니잖아요.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용역계약이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지난해 10월 원장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문제의 원전 기업인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포스텍 교수인 김무환 원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미래와 도전 주식 8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래와 도전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만든 원전 안전평가 전문 업체입니다. 김무환 원장은 2005년 서울대 학생들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로 참여하면서 논문 지도제자가 만든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 선생님 이거 저희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 얼마 안 되지만 돈 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여기 그 회사인데 저희 자기들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투자한 셈 치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이게 마음대로 해라. 김무환 원장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 전문위원, 원자력 안전위 안전 전문위원과 고장 등급 평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무환 원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재업체인 미래와 도전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계속 갖고 있던 김무환 원장은 재산 공개 대상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직에 취임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는 곳이 규제기관을 이제 규제기관의 장으로 가는데 제가 어쨌든 그 지능에 관련된 그 회사의 조그만 주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바로 그냥 쉽게 그냥 처분을 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서울대 출신 교수들은 누굴까? 서울대를 찾았지만 주식을 가진 교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자핵공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제자 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없어요. 그 박군철 교수님이 네. 혹시 의심이 가시는 분인데 네, 네. 주식 안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깨끗하세요 저분이.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미래와 도전 주주 명단에는 김무환 원장 외에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여러 명 들어있습니다. 정창현 서울대 명예교수 18.81%, 정 교수의 아들이 16.53%, 그리고 박군철 서울대 교수가 0.93%에 해당하는 800주,
김신 중앙대 교수가 6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도 교수와 제자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래와 도전 대표 이모 씨의 1996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을 보면 정창현 교수, 박군철 교수, 김무한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들 교수는 4년 뒤인 2000년, 이 씨가 설립한 원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이 가운데 박군철 교수는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원자력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가 만든 원전 관련 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도 괜찮은 것일까? 기술 컨설팅 그건데 그걸 뭐 주식을 가지고 입금이라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교수로만 계실 땐 모르겠는데 네. 공직으로. 아 그럼 교수 있을 때 그걸 갖다 내린 거지. 지금 내가 산 건 아니다. 근데 계속 보유하고 계시죠? 보유하고 계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박군철 교수 역시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제일 처음 뭐 걔들이 설립되고 할 때요, 뭐 너희들 기술을 확보해라, 뭐 보통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맞지. 그럼 그거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에이 그거라고 대가로는 난 안 봐요. 왜냐면 무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무상이. 그게 아마 미래와 도전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수원과는 200억 원, 한전기술과는 170억 원 등. 370억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안전평가 업체로는 이례적인 매출액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한수원 등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교수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저희 힘으로 모든 걸 했지. 네. 일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 사업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예? 그건 제 양심으로도 예? 허락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주식을 매개로 한 원자력 학계와 업계, 교수와 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말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제기관, 뭐 일부 공무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한정된 어떤 색깔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면 결국 모든 방향이 이 안전성보다는 자기네들 그룹의 안전성 위주로 진행될 건 이건 뻔합니다. 특히 주식을 받은 원자력학계의 대표적 교수들은 대부분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면 공정하게 감독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 공적인 기본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모습이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따져보면은 네. 세상에 원자력 안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제자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교수 제자가 밖에 없었겠죠. 그건 차라리 내 제자가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예. 제자 업체의 주식을 예. 보유하는 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내줄게 팔게. 제자 업체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누구야 뭐.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밖에서는 밖에서 볼 때는 이른바 그런 게 해피아이 모습 아니냐. 에이 그게 마피아. 무슨 마피아이 마피아 같으면 총이나 좀 돈이나 있어야 될 건데 총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라고 무슨 마피아이.
하지만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저는 뭐 좀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 한번 고민해가지고 저 자신 조신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분야 중에서 특히 규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규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도덕성이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연은 물론 주주 관계까지 형성해 그들만의 이익 공동체를 만든 원전 마피아. 이제 원자력 학계 스스로가 해체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